KSH, the number one in market expansion services.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서 세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이주헌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 제조업에서 3D 프린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에 대한 설명을 실제 HP 멀티디퓨전 프린터를 제조업에 접목시킨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P의 3D 프린팅은 멀티디퓨전, 줄여서 MJF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말하는 바인더 제팅 방식이고요. 잉크젯 헤드를 통해 바인더를 도포하는데 이 잉크젯 헤드는 HP가 30년간 인쇄기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인더 제팅 방식을 사용하는 멀티디퓨전은 잉크젯 헤드와 에이전트라고 불리우는 잉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에이전트는 헤드에서 분사된 후 열을 가하면 에이전트가 분사된 부분에 플라스틱 재료를 녹이거나 반대로 녹지 못하게 막아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료를 녹일 때 사용하는 퓨징 에이전트와 재료가 녹는 것을 막아주는 디테일링 에이전트로 나뉘게 됩니다. MJF의 조형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0.08mm 두께로 도포를 한 다음에 사진에서 보이신 것처럼 퓨징과 디테일링 에이전트 두 가지를 이제 재료에 분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헤드 옆에 부착이 된 퓨징 램프에서 열을 발산을 하여서 이제 퓨징 에이전트가 이 열을 받아들여 열을 증폭시킴으로써 재료를 녹이게 되고 반대로 디테일링 에이전트가 있는 부분들은 증발하면서 열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퓨징 에이전트가 도포된 부분만 재료가 용해가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조형이 되는 원리입니다. HP 멀티디퓨전 3D 프린팅 라인업은 크게 시제품과 생산용 장비 라인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시제품 라인업에는 가장 좌측에 있는 JF540과 580 장비가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소량의 제품을 백색 또는 컬러로 출력하기에 기능성 테스트용 시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생산용 장비군으로 분류되는 4200과 5200 장비들은 검은색 파트만 생산할 수 있지만 좀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500 시리즈 장비에 비해서 높은 생산성과 낮은 출력 단가로 완제품의 양산이 가능한 프린터입니다. 도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더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현재 시제품 제작 단계에 3D 프린팅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량의 시제품 제작을 통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럼 시제품을 넘어서 제조업에서 3D 프린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표에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껏 3D 프린팅이 시제품 제작에만 머물렀던 가장 큰 이유라면, 낮은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단가일 것입니다. MJF 기술의 경우 기존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서 매우 높은 생산성과 낮은 단가, 그리고 우수한 물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순 시제품을 넘어서 완제품이나 부품을 양산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기존 양산 방법과 비교하면 초기 비용이 적고 바로 생산이 가능하기에 소량 양산 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또한 3D 출력물은 데이터를 수정하기만 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선된 부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품 또는 스페어 파트를 양산을 하게 된다면 굳이 몰드라던가 치공구를 보관할 필요가 없고 파일 형태로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디지털 인벤토리가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보통 완제품이나 부품의 경우 경량화가 요구되거나 생산량이 적은 고가의 차량 또는 전자장비 아니면 맞춤 설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의료기기 등에서 이제 3D 프린팅이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HP 고객들이 3D 프린팅을 제조업에 어떻게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를 일반적인 생산량과 묶어서 표현한 것인데요. 보통 이제 수명이 짧거나 매우 긴 부품들은 그 요구 생산 수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그 고객 사례들은 모두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에 기반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시제품 제작 사례이고요. 일반적으로 적은 생산량과 빠른 개발 일정 특성상 제품의 수명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다만 시제품뿐만 아니라 이벤트성 제품들과 같이 완제품에도 불구하고 생산수령 및 기대 수명이 매우 짧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오클리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스포츠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도 스포츠 및 아웃도어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 개발 부분에 MJF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HP MJP 방식을 사용으로 하여 헬멧 또는 선글라스 등 여러 제품 라인의 시제품 제작용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도입한 이후 시제품 제작 일정이 기존 방식 대비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한 사진 속 파트는 컬러로 출력되어 있어 디자인 검증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출력된 PCB 재료가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제 안경 제품과 비슷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비록 시제품이라 할지라도 설계 또는 디자인 단계에서 많은 테스트 공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고고아입니다. 이 업체는 재활, 웨어러블 설계 또는 제조에 전념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HP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하지 외골격 부분의 설계 또는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생산 규모가 크지 않고 제품의 특성상 맞춤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후 이제 다양한 설계 또는 현장에서 설계 수정 및 업데이트를 수행을 할때 빠르고 간편하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부품 생산 또는 이제 조립을 해서 고객한테 배송되는 시간이 기존 6개월에서 2주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고요. 간편한 후처리와 이제 80%의 높은 재료 재활용률로 경제적인 절약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HP 사례입니다. HP에서 판매 중인 G 카메라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모니터 뒤편에 부착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2D 또는 3D 스캐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다 보니까 제품 출하 시기 이제 예상 수율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제품입니다.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와 해당 제품의 설계 및 판매를 통한 경업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3,000개라는 소량의 제품만 선행 양산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3D 프린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중에 상당수가 이제 실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되었고요. 또 이거 출력을 전제로 이제 설계가 되었으며 오른쪽 이제 하단에 하얀색 파트가 보이는데 이게 3-in-1 풋이라는 파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메라를 어떠한 형상의 공면에도 붙일 수 있도록 얇고 복잡한 패턴이 들어간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이제 사출 공법으로 제작이 되기에는 형상이 매우 복잡했기 때문에 이 작은 파트를 하나 만드는데 예상되는 몰드가 3쌍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플라스틱 파트는 개발 과정 중에서 사출이 아닌 3D 프린터로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 자체만으로도 5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개발 과정을 6주로 단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제품의 이제 스페어 파트들은 3D 프린터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단계입니다. 생산 사례 첫 번째로 이제 HP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HP에서 판매 중인 3D 프린터의 경우에 구성되는 부품 중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4,200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 중 60여 개가 출력된 파트들입니다. 해당 부품들의 평균적인 손익분기점은 기존 사출 방식으로 제작했을 때 5,000 개였는데요. 3D 프린터를 출력한 이후 3만 개에서 많게는 4만 개까지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용 3D 프린터 특성상 생산량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3, 4만 개면 충분히 부품을 대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설계를 업데이트해서 바로 출력을 함으로써 테스트 또는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는 하나의 제품 설계를 다듬는 시간 동안 최대 19번의 디자인 수정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좀더 완성도 높은 파트를 설계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수정된 설계들은 3D 프린팅에 최적화되었고요. 또한 부품들을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조립과 설치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양산했을 때 개당 2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지만 이제 3D 프린터로 양산을 하고 나서는 6달러 정도의 제작이 되고 있고요. 70% 정도의 경량화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파트들이 4,200 장비에 들어가는 출력된 부품들입니다. 매우 다양한 크기의 형태와 파트들이 보이는데요. 이들 중 많은 수가 공조 부품입니다. HP 출력물은 별도의 후공이 없어도 우수한 수밀성과 기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조 부품 제작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밀성과 관련돼 가지고
PA12 제로의 경우에 방수 등급 IP67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레코는 주거 및 사무실의 환기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프랑스 회사인데요. 최근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실내 공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또는 사무용 공간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3D 프린터의 도입 및 활용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멀티 퓨전 방식을 처음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개발 부서에서는 시제품 제작 용도로만 이제 사용을 했지만 점차 이제 시제품 제작 및 생산을 모두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150여 종류의 부품들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레코에 따르면 이제 FDM, SLA 및 SLS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술들을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산된 출력물이 요구되는 정밀도와 내구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MJF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출력한 부품을 대상으로 약 80년의 노후 테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멀티디퓨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명이 20년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기밀성과 수밀성 덕분에 공조부품 제작이 유리하다는 점도 MJF를 선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요. 기존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기존 공정에서는 사출력 몰드 제작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최소 3만 개 이상을 생산을 했어야 했지만은 3D 프린터를 사용한 뒤에는 이 부분이 90% 정도 비용 또는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드론 제작 사례입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드론 제작을 위해 3D 프린터를 고려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드론 사례를 좀 가져와 보았고요. 이 업체에서는 PA11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리스타일 드론 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는데 3단계에 걸친 위상 추적화를 통해서 공기 저항 및 경량화, 그리고 높은 내충격 성능을 달성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PA11을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드론 프레임에 가해지는 진동과 여러 가지 충격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드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87.5g 정도이고, 제로백 1.2초, 그리고 시속 208km의 속도를 가진 굉장히 고성능 이제 프리스타일 드론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보우맨이라는 업체의 사례이고요. 이 보우맨은 베어링 케이지와 베어링 씰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멀티 퓨전 방식을 도입하기 전부터 이제 베어링 케이지나 씰에 대한 최적의 제작 솔루션을 찾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베어링 케이지는 이제 베어링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래도 베어링에서는 가장 복잡한 형상을 가진 부품이기도 한데요. 형상이 복잡하게 생기다 보니까 정통적인 방식으로는 제작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통 이러한 케이지들은 강철이나 청동, 그리고 알루미늄 등을 생산이 되었는데, 이러한 금속 부품들은 작동 중에 소음이나 진동을 유발함으로써 그 제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요소가 있었는데요. 사출 성형 같은 기존의 제조 방식으로는 이제 필요한 수량의 케이지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롤러 베어링용 실은 이전에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립하거나 분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베어링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동안 장비들이 가동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보수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하는데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분해 조립이 굉장히 쉬운 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우맨은 이제 3D 프린터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SLS 방식의 3D 프린터를 테스트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부품의 뒤틀림 및 재료의 기계적 물성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MJF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이제 필요한 양만큼 이제 멀티디퓨전 프린터를 이용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재고를 75%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PA11과 PA12 두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PA11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가진 굉장히 우수한 내마모성 덕분에 케이지를 이제 PA11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A11을 사용한 스플릿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기존 제품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기대 하중 역시 방사상 하중은 용량이 약 70%, 그 축방향 하중은 1000% 증가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시그마 디자인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과일의 라벨링 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라벨 용지를 이제 석션으로 이동시키는 개별 노즐을 이제 3D 프린트로 생산을 한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NC로 가공이 된 금속 노즐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작업 중에 이제 다른 기계 부품과의 간섭 때문에 꺾인 형태의 노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꺾인 형태를 한 번에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분할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번에 부품 생산이 불가능했고, 이제 부품 조립하는,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실시를 하였는데, 처음에 이제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FDM 개발 장비를 사용을 했지만, 강도라든가 아니면 후가공이 없이는 기밀성이 확보가 되진 않는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제 그 멀티 디퓨전 방식을 적용한 다음에는 출력물이 요구하는 이제 품질 또는 기술 요구사항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이제 바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기존 방식 대비 68%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메탈이라는 업체의 사례입니다. 이곳은 각종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한 업체로서 식품 가공 라인에 사용되는 레이저 각인 로봇의 툴을 제작한 사례입니다. 기존 로봇 구성품의 경우 대부분의 그 부품이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요.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러한 레이저 헤드 고정부품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제품 구동 중 발생되는 마모로 인해 발생되는 찌꺼기 감소 및 청결 유지를 위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기존 메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밀링 시간이 증가와 그리고 비용 증대로 가공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은 10대분으로 금속 사출을 하기 위해서 좀 애매한 숫자였죠. 하지만 3D 프린팅은 형상에 따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엔드툴의 설계를 이제 3D 프린팅에 맞게 수정을 하여서 바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해졌고요. 툴의 무게가 기존 35kg에서 5.8kg로 줄었고, 제작 기간도 기존 3주에서 5일로, 그리고 총 프로젝트 예산도 10만 유로나 절감이 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기대 수명이 매우 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완제품 양산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 파트의 신속한 공급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서비스 파트 공급에 이제 3D 프린팅이 좋은 대안을 떠올리고 있고요. 또한 제품 생산 라인에 사용되는 각종 치공구와 이런 지그 픽스처 같은 것들의 제작도 3D 프린팅을 적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제품 생산 사례 첫 번째로는 HP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HP의 대형 종이 인쇄기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10년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단종된 다음에도 현장에서 오래도록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단종된 제품의 경우에는 부품 생산에 쓰였던 몰드가 망실되거나 마모되어서 스페어 파트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요구되는 수량이 너무 적어서 재생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HP는 이러한 스페어 파트 제작에 3D 프린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3D 프린팅으로 대체가 된 다음에는 수요 예측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몰드를 보관할 창고가 불필요했죠. 디지털 인벤토리가 실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파트를 제때제때 출력을 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의 유동성도 좀 확보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스페어 파트의 경우에 어떤 파트들을 이제 3D 프린터로 전환할지의 경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HP가 택한 방법은 파트를 아예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 제품들을 재생산할 경우에 이제 3D 프린팅의 가능성을 검토를 이제 CAD 단계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 싶은 제품들은 설계 자체를 이제 3D 프린팅에 맞게 수정을 하여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부품들을 생산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시설에서 사용되는 치공구 제작 사례이고요. 역시 HP 사례입니다. HP에서는 스프로킷이라는 소형 사진 출력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인화용지도 두 가지 크기가 있죠. 인화지들은 이제 하나의 라인에서 패키징 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인화지의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라인에 설치된 툴들을 교체를 해야 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는 사출 제품들은 생산 라인 교체 시 편의성보다는 아무래도 제품 자체의 제작 난이도를 낮추는 디자인을 설계가 되었고요. 때문에 툴 교체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두 개씩 파손되는 부품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기존 방식으로 이제 제작해서 채워넣기에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또, 툴 교체 방법이 너무 번거로워서 작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기존 제품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무래도 제작의 용이성보다는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로 이제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양산이 되었고요.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3D 프린터로 대체하게 되면서 기존 생산 시간이 13주에서 2주로 단축이 되었고요. 생산 비용도 90%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사례이고요. 다음은 이제 공장 자동화를 위한 부품 또는 각종 치공구를 생산하는 바우만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컬러 출력이 가능한 JF580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요. 컬러 기능을 단순 시제품 제작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생산 환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컬러 기능은 첫 번째로 작업자들에게 올바른 작업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조립 부분을 표시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작업자들이 처음 보는 파트를 조립하는 하더라도 파트에 나와 있는 색상을 통해서 이제 좀더 조립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생산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품별로 QR코드라든가 텍스트를 삽입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제 멀티 디퓨저 안의 컬러 파트는 내부는 검은색이고 표면 0.5mm 두께 정도의 이제 백색이나 컬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바우만에서는 이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파트가 조립될 시 충분한 공차가 확보가 되는지 또는 부품에 예상치 못한 마모가 발생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모가 예상되는 부분에 색을 입혀서 출력한 다음에 실제 조립성 또는 기능성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모가 발생한 부분은 이제 색상을 입힌 부분이 벗겨지고 내부에 검은색 면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제품 설계 타당성 및 설계 연한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제조업에서 멀티 디퓨전 프린팅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DKSH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질문 올려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HP 멀티 디퓨전 기술로 사용 가능한 3D 프린터의 재료 및 이러한 재료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이점 매니저님께서 한번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장비별로 사용 가능한 재료가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PA12, 11, 그리고 PA12 기준으로 글래스 비드가 추가된 PA12 글래스 비드라는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프로필린, PP라고도 하죠. 폴리프로필린 재료와 TPU, TPA 재료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 같은 경우에는 HP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전문 파트너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되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에는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이제 조금 더 많은 재료들이 개발이 되리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총판 및 이제 공식 대리점들을 통해 가지고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공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컬러 3D 프린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 HP 컬러 3D 프린터가 풀컬러로 이제 출력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많은 재료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HP의 컬러 프린터는 JF580 장비 하나밖에 없죠. 이 장비는 이제 컬러 부스트라는 그 CB, PA12라는 재료 하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질 재료이고요. 그리고 재료 자체는 이제 흰색으로 출력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컬러 에이전트가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젠타, 옐로우, 사이언, 그리고 이제 블랙. 이네 가지 에이전트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흰색 파트 위에 컬러가 이제 출력이 되는 개념인데요. 이론상으로는 풀컬러 구현이 가능하지만, 3D 프린팅 그 특성상 출력된 완제품 색상은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약간 물 빠진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왁스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명 코팅을 한다든지 약간 후가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인터뷰했던 브리즘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브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HP 3D 프린터의 장비명을 좀 알고 싶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안경을 출력했을 때 이제 화면으로 봤을 땐 소재가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제 도색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이제 탈색이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일단 브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명은 JF4200 장비입니다. 그래서 HP가 최초로 출시했던 장비이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마 안경 주변에 남아있는 파우더를 떨어내는 과정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우더 자체는 흰색이 맞습니다. 근데 그 조형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퓨징 에이전트 자체가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퓨징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이제 용해가 된 경화가 완료된 파트들은 검은색, 이론상으로 검은색을 띠게 되죠. 실제로는 이제 약간 주색 느낌의 어두운 회색 느낌의 색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브리즘에서는 여기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색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도색도 가능하긴 하지만 염색을 보통 HP에서는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색 같은 부분은 이제 이거를 후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후가공이 잘 되었다면 탈색 부분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경우에도 브리즘에서 구입한 건데 지금 2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후가공을 위해서 이제 HP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른 3D 프린팅 파트너사나 업계에서는 이제 전문 후가공 장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경우에도 UV 코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장점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탈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이미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3D 프린터 하면은 재료 관련해서 또 많이 문의가 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물의 내구성 산정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출력될 때 내구성이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재료 자체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출력 과정에서 이제 내구성이 뭐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요. 일단 재료가 출력이 되고 난 재료들은 HP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ASTM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물성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파트가 조형이 될때 세팅이라든가 조형된 위치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료의 물성도 물성이지만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의 부분도 결과적으로 이 파트의 내구성이나 강성을 이제 향상시키는데 큰 차이점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뭐랄까요? NC 기준이나 인젝션 몰딩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품을 그냥 출력하는 것과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까지 거쳐가지고 메트롤로지에 적용된 파트를 출력한 것과는 3D 프린팅을 출력했을 때 강도 차이나 내구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재료의 물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3D 프린터 하면 실제 이제 사용하는 고객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재료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D 프린터의 원재료 가격이 이제 상당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제 HP 3D 프린터에서는 이제 HP에서 지정하지 않는 원재료를 사용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P 3D 프린터는 저희가 초기에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출시를 할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사보다 약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저희가 재료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HP에서 지정하지 않는 재료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HP에서 이제 서티파이드된 이제 재료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PA12, 11 그리고 글라스비드가 참가된 PA12 글라스비드,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TPU, TPA 이렇게 지금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적어주신 게 이제 그 3D 프린터를 구매했을 때 렌탈로도 구매를 가능한지, 그리고 AS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회성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서비스비로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이런 비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렌탈 서비스는 하지 않고 저희 HP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 리스 이율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A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AS 그 서브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제 해머스펙이라는 AS 전문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직접 AS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코웍을 하고 있는 채널 파트너사 총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모두 다 이제 서비스 뷰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장비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뷰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회사들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그 받았던 질문의 내용들은 다 답변을 해드린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은 Q&A 세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그 질문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별도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로써 금일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설명 팝업이 상장될 때까지 대기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SH, the number one in market expansion services.